칼만 필터의 업데이트 메커니즘입니다. X를 location 그리고 X'을 velocity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X와 새로운 X'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X는 기존의 X에다가 velocity를 더한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velocity는 변함없이 예전의 velocity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이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이때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F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 F는 거의 공통적인 표현이니까 나중에 이 F를 이용해서 우리 다양한 수식을 또 생성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프리딕션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은 이거는 프리딕션 업데이트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모션 업데이트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컨볼루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션이죠. 그죠? 이세 가지입니다. 요것이 요 식이고, 다음에 measurement 업데이트도 있죠. measurement 업데이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전 x 값은 그대로 x 값, 그러니까 measurement 된 x 값이 되고, 그리고 x prime velocity는 지금 우리의 예시에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예시를 통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이때 measurement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매트릭스, 이것을 우리는 H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F와 H를 써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 공식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measurement 업데이트,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이죠. 프로덕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prediction 업데이트와 measurement 업데이트가 교차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predict 해서 여기서 predict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경사도가 완만해지고 피크가 낮아지게 되죠. 그죠? 여기서 그 왜냐니까 그 motion variance에 의한 겁니다. 이건 단지 이 predict 할 때는 더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mean에다가 옮겨간 그림만큼만 더하기를 해주고, 그죠? variance 역시도 motion variance를 기존의 variance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variance는 커지고 mean이 위치하는 장소는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기서 measurement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measurement가 주어진 정보와 우리가 prediction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rediction 했을 때열 발자국 걸어왔으니까 지금쯤 어디 전봇대 세 개쯤 왔어야 되는데 measurement 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모순되는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correct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correction 과정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measurement update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multiplication이 발생하게 되고, 경사도는 급해지고 피크가 높아지는 이러한 가우시안 그래프가 도출이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프리딕트하고 매저먼트하고 크렉트하고 시간이 그러고, 프리딕션과 크렉션은 다른 말로 이제 매저먼트 업데이트입니다. 같은 말이고, 프리딕션은 다른 말로 모션 업데이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보다 범용 언어, 포괄적인 언어가 prediction이고 correction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있는 내용입니다. measurement 업데이트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time update 혹은 predict, time update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이니까 지금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수식을 이용을 하게 되고, 보시면은 이 H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매트릭스, 그리고 이 수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F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 대해 가지고는 이어지는 에피소드 이번 말고 유닛 8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목 여덟 번째 과목에서 프로젝트 실습에서 실제로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도와 위치를 파악하는 예제가 무수히 등장하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